자, 오늘은 3월에 참 좋은 날, 좋은 아침입니다. 한간에 이 분갈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양에서는 아직까지 설명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, 오늘은 우리 카페에 보면은 분갈이가 조금 이상하게 이중식계를 해가지고 섞어서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분갈이를 정의를 내리겠습니다. 많은 참조를 해주세요. 자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기존에 있는 화분에 우크레아나 5종, 얼마 전에 우리 심플에서 팔았던 거, 요거 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있는 기존 묵은 수태는 조금 제거를 해주시고, 조금만 제거를 해주시고, 이렇게 해가지고 제거를 조금 더 해주셔야 되겠네. 됐습니다. 이 정도만 해주고, 일단은 여기에 공을, 볼을 하나 만드세요. 이렇게 만들어가지고, 여기에 밑에 끼우시고, 밥은 딱 중간 센터에, 센터에서 조금 뒤쪽으로, 다음에 전진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뒤에서부터 요정도 양은 너무 적게 하지 말고 이 정도 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된다면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마무리를 한 다음에 보통 보시면은 여기 화분 테두리에 그냥 이래가지고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, 여기 식재 높이를 맞추는 거예요.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식재 높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꼭꼭 눌려가지고 그냥 흙없게 하면은 이 안에 수태에서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물 조절이 되질 않아요. 그렇게 되면 이 수태를 꽁꽁 눌려가지고 이 최대한 한 화분 높이하고 3cm 정도만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이제 마무리 깔끔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물을 부었을 때 여기에 이게 가득 부으면은 여기에 다 섬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밑으로 빠집니다. 여기에 최고의 우크레아나 적당량의 이제 그 적당량의 요 수태가리 분갈이를 한 거예요. 요렇게 하시면은 아무 탈 없이 잘 자랄 겁니다. 요래 가지고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주시면 될 거예요. 이상 우크레아나 분갈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.